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100%라는 단어처럼 위험한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확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받는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다면 100%라는 단어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10가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12년 미국의 존 블링클리는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의학 학위를 돈으로 사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에게 염소 고환을 이식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고 제안하자 환자는 강하게 이식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수술비를 받고 염소 고환을 이식한 것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염소 고환 수술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이 같은 의학 정보도 부정확한 것이었지만 거부 반응과 더불어 살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수술을 진행함에 따라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1930년 캔자스 의료위원회는 그의 의료면허 취소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고 공식적으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추정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의사면허는 취소됐습니다. 1898년 독일의 제약회사인 바이엘사는 헤로인 감기 시럽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헤로인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물로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중 헤로인 감기 시럽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어 많이 판매됐습니다. 이는 1912년까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바이엘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들도 헤로인 감기약을 출시해 판매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로인은 심각한 중독 증상뿐만 아니라 호흡장애, 뇌손상,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는데요. 1914년 헤로인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는 취급할 수 없게 되었고 10년 뒤인 1924년에는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구상에 다양한 종류의 촌충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현재 회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촌충은 한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일부러 감염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950년대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원리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뱃속에 있는 촌충이 음식을 뺏어 먹어 섭취한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가 사람의 체중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기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촌충에 감염되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장기의 천공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는 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1920년대에는 라듐이 녹아지는 음료가 시중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레디서라는 음료인데 지금으로 보면 방사능 음료인 것입니다. 1918년부터 1928년까지 베일리 라듐 연구소에서 음료를 제조했는데 당시 이 방사능 음료는 영원한 햇빛, 죽은 사람을 위한 치료법으로 광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방사능 음료를 즐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체에는 매우 유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운동선수, 사업가로 유명했던 이븐 바이어스는 1932년 라듐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원인인지라 그는 일반 관이 아닌 납을 덧댄 관에 묻혔습니다. 1965년 그의 유해를 분석했는데 방사능 수치가 22만 5천 베크렐로 측정됐습니다. 보통 사람의 수치가 4,400 베크렐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이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유일한 액체 금속인 수은은 지금은 잘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그 유해함에 대한 대중인식이 전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은은 약물의 형태로 계량되어 변비, 두통, 매독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8세기 초에는 수은 온도계, 19세기 후반에는 수은 혈압계 등이 발명되어 쓰이기도 했고 형광등, 화장품 등에도 수은은 활용됐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인체에는 폐, 신장 등의 장기 손상과 더불어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의 손상이 발생했는데 기억 상실, 운동 기능 저하 등도 수은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수은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많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은을 사용해 제작되었던 것들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대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뇌에는 하얀색의 백질이라 불리는 신경조직이 있는데 한때 이를 절제하는 치료 방법이 통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질 절제술은 1890년대 사람에게 적용됐는데 백질 절제술이 사용되던 주 목적은 정신질환 치료였습니다.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가 치료에 절정했는데 당시 미국에서만 2만 명이 치료를 받았고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당시에는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에는 조잡하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한 스웨덴 정신과 의사 스노우 월파트와 소련의 정신과 의사인 바실리 길라프스키를 들 수 있는데요. 소련은 1950년에 백질 절제술의 사용을 금지했고 더불어 소련의 의사들은 인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 치료를 받으면 바보가 된다고 결론 짓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시대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다양한 질병의 외과 치료 방법으로 피를 흘려보내는 일명 유혈이라는 방법으로 외과 치료가 많이 시도됐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의 분석을 위해 체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유혈이라면 유혈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피를 흘려야 혈액량이 줄어 혈압을 낮춘다고 본 것인데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전염병, 통풍 등의 질병도 유혈로 치료가 시도됐습니다. 유혈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행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는 환자의 정맥을 날카로운 도구로 뚫고 피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치료에 대한 믿음은 치료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적 치료 방식은 오늘날에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유혈 방식으로 치료한 사람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들 수 있는데요. 의사는 그의 인후염을 치료하기 위해 유혈 치료를 진행했고 이로 인한 많은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그의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클로로 디페닐트리 클로로에탄, 일명 DDT라 불리는 살충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현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39년 스위스의 폴 헤르만 뮬러가 발견한 DDT는 최초 말라리아와 뎅겨열 등의 퇴치를 위해 사용됐는데요. 급기야 1945년 10월에는 미국에서 DDT가 대대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 근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 지역에 DDT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에 힘입어 한때 말라리아 사망률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벼룩, 이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DDT를 분사한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DDT의 내성을 가진 것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변종 말라리아 등으로 인해 DDT의 효과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조류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생태계도 파괴되어 DDT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기까지 해 DDT가 설 자리는 없게 됐습니다. 결국 1970년대 들어 DDT의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이나 인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DDT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3년 기준 DDT는 3천에서 4천 톤이 생산되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요새 어딜 가서 성면을 얘기하면 다들 겁부터 먹을 것입니다. 성면의 부작용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성면을 사용하게 됐을 정도로 성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특히 단열성이 우수하고 내화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19세기 말부터 성면의 수요가 증가해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언급한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 심지어 방독면까지 성면은 다양한 곳에 쓰였습니다. 197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성면은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성면 먼지로 인해 암, 폐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면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많은 나라가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67개국이 성면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다양한 건축자재로 성면이 쓰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불 위에 슬레이트를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 먹어본 사람들이 과거에는 흔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풍경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기에 부탄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금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도 판매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한때 소독, 질병치료, 마취뿐만 아니라 관장, 심지어 인도에서는 담배 치약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금연구역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아무 곳에서나 흡연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2000년대 전에는 술집, 식당, 터미널 등에서 흡연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심지어 그보다 과거에는 비행기, 기차, 버스, 지하철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담배는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심지어 각국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흡연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모든 일상생활에 흡연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